지금 데벤저 장신구 장인으로 올린 중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이라서 장신구 스킬이 뭔지 궁금해서 유튜브 검색해봤는데 죄에다 매서보는 방법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스킬 내용을 어우야 뭐야 이거 유튜브 검색 도중 알고리즘 인해 나는 그곳으로 이끌려 유튜브에도 검색되지 않길래 직접 올려봤습니다. 장신구 장인을 달성했습니다. 스킬이 뭔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쿨타임 1시간짜리 의지 스킬입니다. 다른 전문기술 스킬에 비하면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데벤저에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벤저는 하드를 내서 흡혈을 막을 수단이 없어요. 의외로 의지 스킬이 없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데스, 데벤저, 제로, 시그누스, 미아일. 특히 윈브하고 데벤저는 에르다이지 나오기 전에 하드릴라를 갈 수 없었습니다. 윈브야 에르다이지 나와서 하드릴라 나가지만 유틸리도 없는 데벤저는 엄두를 못 냅니다. 저도 이거 처음 써본 거라서 흡혈을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20분간 상태 이상 1의 방어니 미리 켰습니다. 흡혈무가 떴으니 알아서 말 겁니다.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뭐지? 했는데 역시나 흡혈이 걸렸었습니다. 아니 이거 흡혈 무만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영상을 둘러보니 미리 키고 나간 게 실수였습니다. 이미 상태 이상 스킬을 막아서 없어진 버프. 쿨타임이 1시간이라서 1시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쿨체고 왔다. 너 이제 뒤졌다. 각오해. 하! 오자마자 바로 흡혈을 거는군. 그리고 흡혈을 막았습니다. 이제 잡는 모습을 보시죠. 하들라 이거 흡혈 없으면 시체예요. 장신구 스킬로 흡혈을 막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해선 마력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흡혈을 막을 수 있는 게 용사의 의지, 에르다의 의지, 장신구 스킬 이게 다냐? 아니다. 더 있다. 버든 리프트링도 있다. 용사의 의지 시드링 버전이라 보면 된다. 이로써 하드릴라 흡혈 막는 수단을 알았는데 나도 이거 찾기 전에 더 있는 줄 몰랐다. 나도 아직 모르는 게 많다.